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는 다양한 스피커 메이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곳은 몇 없습니다. 영국의 캡프는 유니큐라는 독특한 동축 드라이버로 전세계 오디오 파일의 뇌리에 각인된 브랜드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처럼 캡프에도 입문기가 있습니다. 바로 Q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샵TV입니다. 듣는 순간 상징적인 무언가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맥킨토시 하면 파란색 VU미터, BMW 하면 다이아몬드 트위터, 코드 하면 형형색색의 구슬 모양 버튼. 영국의 하이파이 스피커 제조사 캐프에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죠.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는 캐프에서 생산하는 거의 모든 스피커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입문급 라인업에서 플래그십 모델에 이르기까지 섬세함과 표현력의 차이를 조금씩 두면서도 캐프만의 사운드를 지켜내는 비결이죠. Q시리즈는 캐프의 입문 라인업입니다. 1991년에 처음 등장한 뒤로 무려 8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9세대에 접어든 꽤 유서 깊은 제품군입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많은 점이 바뀌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1세대 유니큐를 적용한 점. 유니큐 드라이버 유닛을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 ABR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수납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유니큐 유닛은 후면파의 간섭을 덜 받게 되어 왜곡 없이 중고 역대를 재생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밖에도 우퍼와 ABR의 서스펜션, 엣지가 바뀌었고 바인딩 포스트도 두 쌍에서 한 쌍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프 제품답게 Q시리즈 또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각진 인클로저와 아주 잘게 결이 있는 매트한 마감, 그리고 맨 위 중앙에 조그맣게 돌출되어 있는 네모난 캐프 마크가 바로 Q시리즈의 특징이죠. 북쉘프 스피커인 Q150과 Q350은 직육면체의 인클로저 한가운데에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 하나가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톨보이 스피커인 Q550, Q750, Q950은 모두 맨 위에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를 두고 그 아래에 저음을 담당하는 3개의 유닛이 ABR, 베이스 드라이버, ABR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Q150은 에그가 단종된 지금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만만히 볼 스피커는 아닙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만한 음질을 구현하는 스피커를 찾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저역 재생 능력에 주목할 만한데요. 스펙상으로 보면 상위 등급인 Q350보다 저역 한계가 더 낮습니다. 탄탄하고 선명한 저음을 들려주는 동시에 5인치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가 선사하는 정확한 정의감과 전대역에 걸친 밸런스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폭이 18cm, 높이와 깊이가 30cm 내외로 좁은 방이나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Q350 또한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지만 Q150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부피가 늘어난 만큼 배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만 Q150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풍성한 음색을 띱니다. 저역의 한계는 Q150이 더 낮을지라도 선명한 펀치감보다 은은하게 퍼지는 저음을 선호한다면 Q350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유니큐 미드레인지 드라이버의 직경이 1.5인치 늘어난 것 뿐인데 중음과 저음이 훨씬 자연스럽고 풍성해졌습니다. Q550에 탑재한 드라이버의 직경은 모두 Q150과 동일한 5인치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Q750의 드라이버 구경은 Q350과 동일한 6.5인치죠. 하지만 Q150과 Q350처럼 완전히 같은 구성에 드라이버 유닛의 직경과 인클로저의 크기만 달라졌음에도 Q550과 Q750 역시 소리가 꽤 다릅니다. Q550은 탄력 있는 저음과 함께 고음이 두드러져 펀치감이 살아있는 팝이나 EDM을 듣기에 적합했습니다. Q750은 그에 비해 중음이 강조된 듯한 인상을 주며 보컬이 잘 드러나는 포크나 재즈를 잘 살려냈습니다. 동시에 고음의 디테일 표현이 발군이어서 플루시나 바이올린 등 클래식 연주곡에도 어울렸습니다. Q150에서 Q350으로 바꿀 때처럼 톨보이 모델에서도 상급기로 갈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움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에 따라 맞는 크기의 스피커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Q550과 Q750의 경우 소리 크기의 차이보다는 소리결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스피커 자체의 부피도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직접 들어본 뒤에 취향에 따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Q950은 Q시리즈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큰 8인치 유니큐 드라이버를 탑재한 스피커입니다.
거기에 유니큐 중앙의 알루미늄 돔 트위터의 직경도 1.5인치로 하위 모델에 비해 50%나 큽니다. 1m가 조금 넘는 높이이지만 폭이 244mm나 되어 실제보다 더욱더 커 보입니다. 입문급 라인업이기는 하지만 한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것을 피력하듯 하위 모델들과는 격이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특히 구동력이 좋은 앰프와 매칭했을 때의 소리가 놀라웠습니다. 8인치 유니큐 동축 드라이버와 8인치 베이스 우퍼, 그리고 같은 크기의 ABR 한 쌍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공간을 가득 채워 넣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포근한 저음을 뿜어냈습니다. 밸런스가 좋아 모든 장르를 잘 소화했는데 무려 대편성 클래식 악곡도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Q 시리즈는 캡으로 통하는 문에 놓여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라인업입니다. 매년 세계 각지의 하이파이 전문지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스피커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름이죠. 까다로운 오디오 파일과 전문가 집단의 입에 자꾸만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성능이 뒷받침된다는 뜻입니다. 유니큐가 들려주는 캐프의 사운드를 즐기는 가장 경제적인 해법, Q시리즈는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